친구 같아요. 항상 제 옆에 붙어다녀요. 뭐 그전에 뭐 신진식이 아닌 배구 선수 신진식, 배구 감독 신진식. 항상 배구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친구처럼 친근감 있고 항상 제 곁에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깁니다. 예, 제가 상체가 좀 짧고요. 하체랑 팔이 좀 긴 편이라서 고등학교 때는 좀 원숭이라고도 좀 별명이 있었는데 성인 되고 난 때는 그런 별명은 없고요. 워낙 이게 좀 얼굴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바닷가죠. 고흥하면 바닷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요. 수영을 못해요. 근데 해산물은 진짜 좋아해요. 조개부터 해서 해산물, 오징어, 낙지 뭐 그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즐겨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선수에게 부상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예. 무릎 부상도 크게 한 두 번 정도? 10년의 그 프로 시절 동안 네. 선수들은 제일 힘든 게 부상 당하고 난 뒤에 재활훈련이에요. 발목, 뭐 어깨, 무릎 같은 걸 재활을 하려고 그러면 힘을 써야 되거든요. 아파도 어느 정도 힘은 계속 써줘야 돼요. 근육이 힘이 있어야지 다시 그 치료를 하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니까 그 기간들이 뭐 1년이면 한 3개월씩 발목은 양쪽 합쳐서 뭐 50번 정도는 뛴 것 같고 크게는 뭐 양쪽 다 쪘지만 뭐 무릎도 여기 연골 찢어졌고 어깨 수술했고 손목 수술했고 매년 안 다치는 해가 없었어요. 90년대부터 2002년까지 2003년에는 뭐 수술했고 2005년도도 수술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시즌 들어오기 전에 다치고 아니면 대표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또 다치고 뭐 재활실에서 좀 많이 살았죠. 빨리 재활을 하고 와야지 겨울 시즌을 또 뛸 수 있으니까 그 재활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활은 진짜 선수 자신과 싸움이에요. 누구 옆에서 뭐 도와준다고 해서 올라오거나 마음의 안정을 뭐 준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재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싸움이에요. 자신과. 32이라면 약간 아까운 나이라는 생각도 들던데 그때 은퇴를 할 때도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좀 아쉽고 조금 더 하고 싶고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이 훨씬 제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빨리 지도자 길로 걸었고 어떻게 보면 몇 발 더 앞서가는 길을 제가 선택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때 뭐 선수로 은퇴한 거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뤄보고 싶다 뭐 이런 꿈이 있으시다면 신청 감독님처럼 팀을 맡고 우승도 많이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 끝났을 때도 항상 그러거든요. 너는 선수로서 열심히 다 잘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너 애들 잘 가르쳤고 지도자로서 뭐 힘잡을 데 없이 잘했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꾸준히 제 역할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일 처음 어떻게 배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뭐 관심이 없었고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때 4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다른 동네로. 그 특가 시간에 선생님 저는 어디 갑니까? 그냥 거기 있으래요. 뭐 반에 그냥 앉아있었죠. 그때는 배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교시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래요. 다른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배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선수들은 3월 달부터 시작했고 저는 한 7월 달 정도에 갔으니까 그냥 서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감독 선생님인 거예요. 그 배구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교시 끝나고 거기 가서 있고 4교시 끝나고 거기 가서 있다 보니까 점심때 되면 간식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 빵하고 우유하고 계란을 주는데 딸기우유를 서로 초코우유나 서로 그 먹으려고 그거를 그 감독 선생님이 사비로 사주신 거예요. 거기에 유혹돼서 배구부에 그냥 따라다니다가 배구를 하기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대배구 스타 신진식은 딸기우유에서 시작됐다. 네. 딸기우유, 초코우유 그거 먹기 위해서 그냥. 해보시니까 재미있으시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 매력이라는 거는 볼을 때릴 때요. 이 볼이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올 때 소리가 쫙쫙 소리 나거든요. 그때 그 기분이 진짜 남달랐어요. 이게 정확히 손에다 손바닥에다 딱 맞으면 정말 쫙쫙 소리 나거든요. 그런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시키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고교 시절에 마라톤으로 또 이름을 남기셨다고요? 교내 마라톤이거든요. 다 학생들이죠. 제가 이제 1학년 때 3학년 형들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 익산에 공단 한 바퀴 뛰어오는 건데 한 8km 정도 돼요. 3학년 형들 뛰고 2학년 형들 뛰고 그다음 1학년 제가 뛰었거든요. 뭐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삐죽거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앞에 몇 명이 없어요. 뭐랄까 학교로 들어왔어요, 정문에. 손에다 딱 찌는 게 2학년인 거예요. 아, 저 1학년인데요. 너 왜 벌써 왔냐? 그러는 거예요. 3학년 그때 한 5명 정도 들어오고 제가 이제 여섯 번째 들어온 2학년인 줄 알고 2학년 때도 3학년 형들 뛰고 제가 뗐는데 제가 1등으로 들어왔고. 굉장히 순진하셨다는. 처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올 때 이불 보따리처럼 옛날에 보면 이제 할머니들 보따리 싸잖아요. 그 보따리하고 가방 하나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떡보따리였어요. 대학교 올라올 때 그 보따리랑 이제 그 짐하고 이제 두 개를 갖고 이제 서울역에 갔는데 마중 나왔더라고요. 가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떡인데요. 그때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해요. 저 촌놈 저기 밑에서 올라오고 떡보따리 갖고 올라와가지고 응? 서울역에서 헤매고 있었다고. 학창 시절에도 조금 약간 단신으로 분류가 되셨나요? 배구하실 때? 네. 근데 되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배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타점이 높아야 되니까. 아니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저는 배구를 그만둘 줄 알았어요. 예, 네,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가 이제 덕진은 전주에서 이제 그 중학교가 청단이 됐었거든요. 청단 문마로 갈 때도 같이 물려가는 중학교에서도 거기서 해체되면서 이제 남성 중학교로 오면서도 거의 이 선수 한 명까지만 더 받아달라는 그런 부탁. 그런 거 거의 뭐 저는 보이지도 않았으니까요. 키도 작고. 저는 그때는 그냥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네트가 이제 더 10cm가 더 높거든요. 근데 네트 밑으로 그냥 서서도 지나다닐 수 있고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키가 한 10몇 cm가 딱 크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쪽에서 볼보이. 언제 아 내가 배구에 좀 남다른 재능이 있네 라고 느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언더 세븐틴이라는 대표팀 들어갔다 나와서부터는 배구가 너무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국제 경기 한번 하고 딱 들어왔는데 국내 선수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번 딱 느끼게 됐죠. 배구 재밌네. 네. 아, 배구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재밌다. 그때 좀 느끼게 된 거지. 아, 내가 배구에 대한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
대학교 때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리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팬들 있으세요? 많이 있는데 오찌준 팬들도 있고 뭐 쇼트 뵙길라 그러는 팬들도 있고 그때는 경기장 끝나면 이제 바로 버스가 멀리 있으니까 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 팬들 사이로 막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요리조리 뚫고 지나가는 막 여기 잡고 저기 잡고 막 하는 팬들도 있고 근데 숙소 앞에 좀 많이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가고 그런 팬들도 많고 근데 김밥을 한번 싸갖고 줬는데 오빠 저기 김밥에 뭐 집어넣으면 좋아요? 오뎅?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오뎅을 삼각형으로 뿌려놨더라고요. 집어넣지 않고 뿌려놨더라고요. 근데 운동 끝나고 이제 그 먹으려고 했는데 코치 선생님이 이거 뭐냐? 김밥이에요. 그 김밥을 그래? 딱 먹었는데 갑자기 뱉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못 먹겠다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며칠 전부터 싸놓은 것 같아요. 날 죽이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를 잘못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팬하고 조금 좀 멀리 했죠. 집에 가면 막 이렇게 팬들이 준 선물 막 즐비하게 있고 그러시겠네요. 팬레터라. 네, 뭐 이렇게 팬레터도 많고 팬레터는 제가 숙소에서 막 이렇게 싸놨다가 한꺼번에 박스를 이제 집에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몇 박스 되면 이제 누나가 놀러 와서 박스를 일일이 다 뜯어봐요. 못 뜯은 편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누나가 내 이름으로 해서 답장도 써줘요. 그거 받은 팬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면 누나가 써줬구나. 네, 그럴 줄 알아서 뭐 그럴 얘기는 하겠지만 그때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제가 써준 줄 알고. 누나한테 항상 감사하죠. 성대에서는 원래 대학교 3학년 정도부터 연애를 허락을 하는데 네, 예. 예외적인 케이스로 만나셨다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몰랐어요. 그때 감독 선생님이 3학년 때부터 뭐 연애를 해야 된다. 그거를 형들이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후배로 이제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 성대는 체육과에 여자 학생들이 들어오는 해였어요. 처음으로. 훈련 끝나고 딱 내려가는데 형 쟤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일 춘기대회 이제 경기 있는데 놀러 오라 그래?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감독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성대는 괜찮아. 사귀어.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학교에 CC로 자주 다녔습니다. 그 CC였던 분께서 지금의 아내분. 네. 네. 그리고 정말 세진이란 이름과 인연이 깊으시다고. 예, 제 와이프 이름이 권세진입니다. 김세진. 그 형하고도 내가 숙소에서도 맨날 한솥밥 먹고 생활하는데 집에 오면 제 와이프랑 또 우리 숙소 앞에 그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낚시하러 가는 형님이에요, 같이. 근데 그 형님 이름도 김세진이에요. 그리고 밤문화를 가잖아요. 내 담당도 세진이에요. 어디를 가나 다 세진이에요. 거기 외국을 나갔는데도 가이드하는 분이 또 세진이었고 내 주위에는 막 기자도 세진이 있고 막 진짜 세진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은 권세진 씨. 그렇죠. 네. 제 와이프가 최고죠. 제가 배구를 알게 된 것도 선생님이고 제가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도자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밑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도 제자들한테 많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